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 본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들을 하고 또 각각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들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은 다 알아듣고 말이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뜨겁게 그들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진 첫 번 기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가 된 같은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이제 모여 예배하고 또 선교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해서 행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을 안다. 주님께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 체험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생각 가지고 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을 거스려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지시해서 가르쳐 줄 때 여러분 그 성령 속에서 내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그렇게 읽었고 듣고 많이 했던 것들이 다 어디에 가서 감춰져 있고 필요할 때 생각 안 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주고 나를 해주실 때 그게 성령께서 도와줘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령이 와 계시면요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 삶에 사는 동안 내 삶에서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여러분 사시면서 그런 일을 경험하실 거예요. 걱정이 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여러분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평안을 갖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 세상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상하게 보여요. 잘못 보여요. 판단, 그릇 판단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참다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면요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들이 옳게 됩니다.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평안, 여러분이 마음이 우선 편안해야 그 일이 오는데 성령께서 오실 때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영혼의 창문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사는데 소위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있어요. 물질 그것 가지고 많고 적은 것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통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한 부자가 농사를 많이 했어요. 아주 너무 그게 풍년이 됐어요. 보니까 가로 넓이 세로 쌓아놓은 걸 보니까 그게 3차원이에요. 1차원은 선이요, 2차원은 넓이 가로 세로요, 3차원은 높이까지 하니까 부피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넘청나게 많이 쌓였잖아요. 곡식이 이거 창고에 다 넣을 수가 없어. 그래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짓자 해놓고는 이게 항상 자기 삶에 그대로 있을 줄 알아. 오케이. 오늘 밤에 내 재산 다 이거 둬두고 네 목숨 가져가면 이게 누구가 되는 거냐. 이 3차원에 사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든지 그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그냥 있을 줄 알아.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도 세상 사람 중에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제 4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시간이 가르면 딴 데로 옮겨져.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4차원의 범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항상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10년 전하고 달라. 우리 아이들도 다 내 품에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다 떠났구나. 시간을 알아야 생명을 압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재산도 많이 모아놔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도 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런 거예요. 또 나도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삽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삶에는 영혼의 창문이 열려요. 그리고 새로운 디멘션이 우리 삶에 전개됩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으로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고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한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5차원의 세계에 살게 된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범주가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시간만 계산하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많은 기사와 표적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인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신다는 상징이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계산하고 상상한 것을 초월해서 일어난 wonders,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같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프로싱 제일교회가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사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will receive power. 우리 파워 좋아하죠? 능력, 힘,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 파워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야. 내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내가 그저 나를 justify 해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좋은데 잘 되는 것만 살고 좀 어려우면 아 이건 이런 데는 못 살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비천한 가운데 내려가 있어도 괜찮아요. 또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도 괜찮아요. 또 물건이 많고 풍부해서 아주 살기 좋아도 좋아요. 아주 힘들고 경제 나빠가지고 이제 고난스러운 예, 먹을 것도 없을 만큼 나가도 상관없어요. 모든 곳에 가 있어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사는 사람들, 성령께서 있는 사람들은 이 그런 조건과 환경에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파워입니다. 파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이게 능력을 이 파워를 주시는 그분 안에서 이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건 멋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좀 이런 기백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새 기백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시시해져 보였어요. 얼마나 쪼다가 치는지 몰라. 섭된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강단에서 아, 좀 너무 째째해. 그리스도인들 대범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죽음도 겪어야 하는 사람. 뭐 높은 데 올렸다고 뭐 기고만장할 것도 없고 또 낮은 데 타왔다고 기가 죽을 것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형편에 가도 나를 능력 주시는 자,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파워를 주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파워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전엔 아 이건 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난 이걸 할 수 있어 할 때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파워는 뭐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파워입니다. 그전엔 그런 거 오면 감당을 못했었어요. 에이, no problem. 아이, 그 뭐, 그 정도는 괜찮아. 나 감당할 수 있어. 하면 여러분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파워 없는 사람 그거 못해요. 감당을 못하죠. 인내하는 것도 파워입니다. 어떤 때 우리 인생에 내가 능력 있게 무슨 일만 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뭘 하는 건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Hang on.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달린 것도 이거 힘 없으면 못해요. 그거 힘듭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작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죠. 한번 시작하면 포기 안 해요. 손목은 놓지 마세요. 손목이 부러지더라도 손은 놓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참 몸이 조그맣고 아주 그냥 가늘고요. 아주 팔도 다리도 가늘고 아주 힘이 없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사촌들하고 같이 이제 어디 놀이터에 가가지고 노는데요. 거기 가니까 멍키바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위에 쭉 있어가지고 밑에는 뭐 물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요. 이쪽에서 매달려가지고 원숭이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다른 형님 댁 아들들, 뭐 우리 사촌들, 이제 이런 아이들이, 오이 등치들이 좋아요. 근데 매달려 가다가 중간에 다 떨어져서 물 속에 퉁덩퉁덩 해가지고 다 적시고 주저앉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아이, 몸도 몸이 가벼우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팔뚝도 굵지 않은데 매달려 원숭이처럼 저 끝까지 다가. 여러분 매달려서 포기 않는 것도 힘입니다. 인내, 인내도 힘이에요. 굉장한 힘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파워를 주신다, 권능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 해낼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모든 힘을 여러분의 힘이 되신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얘기는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 할 수 있다 정도로 고백한 게 아니라 자기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진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힘을 가지고 살 때는 제한이 된 힘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 때는 오히려 자기가 약할 때,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채워주시면 그 힘이 더 강하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에서 미련하게 생각되는 게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옛날 저 구멍가게에 할아버지가, 주인 할아버지가 그 조그만 아이가 와서 어른거리니까 너무 귀여워서, 지금은 뭐 담보 상자에 봉투에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옛날에는 왜 그냥 사탕도 이렇게 놓고 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너 그 한 줌 집어가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안 집어가. 그리고 멀끔멀끔 할아버지 얼굴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냥 주인이 아이 한 저 캔디 집어가지고 가려는데 왜 안 집어가니? 그러니까 아저씨 손으로 집어주세요 그랬대. 자기 손은 요만한데 아저씨 손은 이렇거든. 그러니까 아저씨 손으로 확 집어줘야지 한 줌을 집어도 이만큼 나오는데 자기 손으로 몇 개 집어가지고 뭐가 돼? 야 똑똑한 애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능력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마세요. 내 능력 조금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얼만큼 더 할 수 있는데 왜 내 능력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해질 때 강해진다. 그리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냥 강한 것으로 날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랑한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능력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사는데 사람들은 다 타고나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들과 잘 교제 잘하는 성품을 타고난 사람들 능력이에요. 그러나 타고나서 가진 그 능력은 그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제한이 돼 있어요. 한없이 하나님께 계속 새 능력을 주시지 않죠. 그러면 자기 타고난 것 그것 가지고 사요. 이거 제한성이 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훈련해가지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뭐 해가지고 능력을 개발시키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워예요.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면 그만큼 돼요. 빌 게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후에 개발된 그 지식 능력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가 큰 일들을 이루고 성공하죠. 근데 그 모든 능력이 다 제한이 있습니다. 더는 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가서 어디 이상은 더 안 가요. 그때 성령은 그 한계점을 넘어서 도와주신 겁니다. 이 파워, 이 능력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 능력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는 뭐냐면 최대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모든 지금 옷 입고 음식 먹고 다 사는 거 지금 사람들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농사하는 사람 농사를 짓고 뭐 기계를 만드는 사람 기계를 만들고 뭐 발명해서 새로운 걸 하는 사람을 하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옆에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 역사에 남고 우리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능력을 인류 사회에 함께 사는 이웃들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건설적인 또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내가 다 마련해서 해가지고 나도 쓰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도록 해줄 때 많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돼요. 그러나 그것도 제 모든 게 제한이 되어 있죠. 근데 제한된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제한된 능력을 또 딴 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크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아세요? 파괴하는 데 사용을 하면요 조그만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힘 가지고 큰 힘을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짓는, 건설하고 세우고 또 공헌하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부셔뜨리고 그리고 불지르고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게 테러리즘이에요. 테러가 그런 거예요. 그 이북이
그 작은 나라 가난하게 살아요. 남쪽보다 이북이 강합니까? 남쪽이 강합니까? 전 지금 뭐 당신 뭐 가북이나 하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내 믿기는 우리 남쪽이 훨씬 잘 살고 자유도 있고 강한 나라예요. 그렇죠? 이북보다. 근데 누굴 무서워하는 자 세계가 이북을 무서워해요. 왜? 원자탄 가지고 조그만 힘이지만 파괴력이 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렸다가 터트리면 야단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제한된 능력, 자기가 가진 것을 어디다가 데모스트레이트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건설적으로 쓰는 힘이 있고 파괴하는 데 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한된 능력 가지고 쓸 때는 큰 힘을 발휘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한된 힘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니까 굳이 파괴력에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건설적인 일, 좋은 일에 쓰는데도 계속 능력이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서 굉장한 일을 이룰 수가 있도록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는 능력, 이 능력은 돈을 벌어서 재물을 벌리는 데 쓰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와 이득을 챙겨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또 감정 싸움에 이겨서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능력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능력,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이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죠. 오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최상현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과테말라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 아까 했죠? 이분들이 이제 내일 떠나시는 거예요. 땅끝 멀리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것을 이곳에서부터 증거했고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방법은 홈그라운드에서 시작돼서 이웃을 거쳐서 그리고 땅끝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전파되고 있어요. 먼 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멀리 퍼져나가는 게 진리입니다. 제가 비교적 좀 머리를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따져야 돼요. 부활의 사건, 이게 처음에는 따져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철저하게 믿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활의 사건이 멀리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서부터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증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점점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는데 밖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전달이 됐다고 하면 부활의 진리가 어쩌면 퀘션마크가 붙을 수도 있어요. 거짓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인터넷도 있고 또 SNS, 뭐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 세계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이제는 먼 데 있는 사람도 금방 눈앞에 와서 다 커뮤니케이트하고 뭐 녹음 나가는 것 나가기도 하고요, 뭐든지 전달될 수 있어요. 이 굉장한 장점이지만 이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험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멀리서부터 전달이 되는 소식들이 가짜들이 많아. 안에서 멀리서 전달해서 광고 혹은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해서 사람들이 믿고 싶은 거 퍼서 야 이름이 있어, 야 이거 굉장한데 지금 알지 못하니까 그게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하고 그 소식이 전달돼가지고 우리 안으로 다가오면요, 이 안에 있는 사람도 그게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또 믿게 된다니까 이게 참 위험한 일이에요. 그건 진실 아닌 것이 그렇게 믿어집니다. 진실은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만약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았다고 하면 난센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사람들이 욕을 해, 야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아니 제가 왜 인터넷에서 아버지를 알아요? 함께 사는 사람이, 나와서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사람이 아버지를 알면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아버지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인터넷,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굉장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막 올리대, 야 우리 아버지가 뭐 그렇게 굉장해.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그런 아버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 아버지의 진실한 모습이지 왜 인터넷에서 찾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거짓
광고, 이 거짓 인포메이션들이 자칫하면 먼 데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파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진 한계점을 넘어서 이제 뭐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줄 할 수 있다 하는 패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이 확장되는데 진정으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공헌되어지는 귀한 그릇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은 자기 먹고 사는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야, 얼마나 귀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고 바로 복음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증인은 자기가 경험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내 증인이 되리라. 진정으로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이 삶을 사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서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만.